이제 고정관념을 하자 하는 건데, 네. 오히려 그 저희 연출가나 작가들이 오히려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거죠. 시청자들은 훨씬 더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한데,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불안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자꾸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했던 걸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썸띵 유 만드는 전제 조건이 남이 한번 주어도 안 한다, 그게 첫 번째인데, 또 하나는 또 이게 이제 이쪽 바닥에 격언이라고 할까요? 남이 다 하는 건 해야 된다, 그런 것도 있어요. 남이 다 하는 거는 또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리얼리스트 같은 거, 첫 만남 같은 거 맨날 이제 처음 멤버들 막 보면서 처음에 하나하나씩 등장하고 막 서로 어색하고 막 그런 거,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, 남이 하는 거는 또 다 해야 된다, 이제 그런 거가 그 두 개가 약간 충돌되는 게 있어요.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,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자 했던 게 오히려 고정관념이 아니었나, 시청자들은 훨씬 더 프리하게 보지 않나, 이제 그런 거죠. 근데 아빠 어디가도 망했다고 했고요, 찍었을 때 나 혼자 산다도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. 다 망했다. 근데 PD랑 작가들도 망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, 이제 또 스태프들 얘기 들어보면, 또 스태프들 얘기 들어보면 정확하거든요. 스태프도 다 망했다고 했는데, 또 아빠 어디, 아니 그 나 혼자 산다도 편집을 해놓고 보니까 또 그 또 굉장히 처음에 흥행고리를 했죠. 그런 것 같습니다. 시청자를, 우리가 시청자를 그냥 상대로 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을 모르고 있는 거죠. 시청자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답이 잘 안 됐네요.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. 예.